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박진 위원장입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고 이렇게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일단 다행이고 북한의 강원 양면 전략의 구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이지 철회하거나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존의 대남 대적 선언을 되돌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저희 그 외교안보 여야 합동 회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파행 중에 있고 상임위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 현안을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또 정리하고 또 여야 의원들 간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보좌관의 그 회고록에 나온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정부에 질문을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또 당초 미북 정상회담 제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그리고 싱가포르나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 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여러 차례 거부당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에 공개 질의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또 한미관계 그리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드릴 말씀은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백그라운드에서 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